예, 하채기에 낙하채기, 낙하찰 만한 종목들 오늘도 골라보죠. MTNW 하채기 전문가님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예, 최근에 종목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오버슈팅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종목들이 잘 오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도 잘 오고 있는데 잠깐 점검해 주시고요. 오늘 대응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시장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종목 AS까지 해서 추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코스닥이 이제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 종목들도 좀 올라오면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개수도 이제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은 이 오버슈팅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이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들이 지금 저항을 좀받수 있는 요지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634포인트라든가 640포인트 이두 군데에서의 이 고점에서의 매물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영향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수급 쪽으로도 지금 개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메이저들의 수급이 조금 더 받쳐진다고 하면은 강세가 좀 나오시는데 지금 현 자리에서는 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 해도요. 일단은 파동적으로 봤을 때이 파동의 순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조정을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응으로 이제 하기에는 가장 좋은 게 이제 5일선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5일선이 블랙선인데요. 이걸 대응선으로 좀 잡고 여러분께서 이탈하면은 어떤가요? 조정 구간으로 해서의 대비를 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차익 실현 수익을 확보하셔가지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을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수익을 짧게 번트를 된다는 생각하셔서 우리 3%씩 짧게 짧게 치고 빠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신규 진입은 여러분께서는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충분히 우리가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고, 또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하면 역조정을 좀 주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우리가 근데 이 단기적으로 주식을 좀 보느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야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자, 원달러 좀 지수를 좀 보고 봤을 때 이게 대세 상승한 후에, 자, 여기 보시면 2014년도부터 해서 2010년에 거의 한 2년 동안 원달러 지수가 대세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박스권에 계속해서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원달러 지수가 대세 하락하면서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게 됐죠. 또 2018년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해서의 원달러 지수가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연관이 되면서 급격하게 충격이 컸는데요. 이제는 원 달러 지수 자체가 대세 하락으로 좀 진입이 되고 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야 우리가 이제 차트가 눈에 보이겠지만은 여기에서 대세 상승했던 흐름이 그대로 여기로 옮겨가서 대세 하락으로 원 달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원 달러 지수가 대세 하락을 한다는 것은 시장은 대세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올 여름 또는 올 가을까지는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에서의 제가 현금 확보를 좀 말씀드린 거였고,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여기 뭐 지난 뭐 3월 말경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끌고 가셔서 현금을 현금 보유하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모트렉스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이 박스권을 좀 기준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가 좀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를 어때요? 품어내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좀 소멸이 되죠.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공기청정기라는 그 재료가 좀 소멸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 에너지가 붕괴가 되면서 그래서 조금 오늘 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서 2,3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4,490원을 일단 목표로 잡고 가시고요. 만약에 이걸 4,490원 돌파를 한다면 괜찮은데 못한다고 하면은 5일 선 이탈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우리의 생명이 주기를 봤을 때 국가에도 어떤 그 인간의 그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고 있고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때요? 아프면서 인생을 살고 싶진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아프게 되면 고통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오버슈팅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여기서 한 번씩 에너지를 분출을 하고 반발성을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옆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크게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기준이죠. 47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고요.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쭉 시장에 의해서 영향 받아서 이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47만 원 정도 선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요. 목표가는 한 51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전기차, 2차 전지에서의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었죠. 근데 이번에도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서 같이 좀 빠졌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어때요? 가야 하는 그런 시대의 방향이죠.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로직스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올라왔다가 살짝 역조정 주고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치고 나가면은 거기에서 거의 차익 실현하고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이날 종가였죠 4월 6일에 66,960원은 손절 라인을 잡고요 목표가는 8,100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에스코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에 가지고 관련된 부분이 좀 되겠는데 자 지금 한 10% 정도 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온 거 드릴 때는 이렇게 안 올라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것도 지금 올라갔다가 역조정을 주고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게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와버리면은 오늘 시세를 주고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한 1,67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0일선이 한 1,98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손절가 같은 오늘 좀 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도 관심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하체기의 낙하체기 하체기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